안녕하세요. KNS 학원 천윤진입니다. 김다나 선생님께서 이제 대치권 여고에 관련해서 설명회를 해주셨고, 저는 남고에 관련해서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상 이제 어머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치권 내신은 내신 영어가 매우 이제 어렵습니다. 그 학교별 간 차이는 조금 있지만 다른 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난이도, 뭐 시험에 들어가는 양이라던가,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이걸 도대체 아이를 보고 풀어보라고 내는 것인지 죽으라고 내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큰 간극이 없습니다. 내신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잘 적응을 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간극을 가지고 있는데, 중3에서 고1로 넘어갔을 때 그 간극이 너무 크다. 시험 범위라던가, 그 다음에 내용이라던가, 공부해야 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고, 깊이도 깊어서, 대치권의 내신은, 그냥, 일반고라고 하기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고 뭐 특목 자사고처럼 어렵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특목 자사고 수준의 거의 한 80% 그 정도의 준하는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법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작, 영작이 어렵죠. 그 다음에 어휘를 탄탄하게 하고 올라가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권 내신은 남고가 이제 여자아이들보다 영어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여고에 비해서 오히려 시험 범위가 전체적으로 좀 많다라고 보시는 게, 시험 범위가 적어도 쉽지는 않다라는 게 대치권 내신의 특징. 그러면 대치권에서 남고에 각각 학교별 듣기,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어법,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영작 비율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제 어머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듣기가 없는 학교와 듣기가 있는 학교 어머님들이 먼저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휘문고등학교는 퍼센트도 높지만, 이따가 제가 이제 휘문고등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제 그 듣기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큰일 나는 지점이 있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휘문고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퍼센트로 놓고 보면은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영동고등학교, 단대부고, 휘문고에서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상고등학교는 어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어법 문제로 내려가시면 경기고, 단대부고, 영동고는 한 자릿수에서, 그 다음에 두 자릿수 초반, 그 다음에 휘문고가 어법 문제가 이번에 많이 나왔고요. 중상고도 그 다음에 어법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해는 그 독해 문제는 그러니까 비율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독해 문제는 비율이 많아서 아, 독해를 우리 아이가 잘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독해 문제는 비율이 많지만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 글의 요지가 무엇이냐,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이냐, 글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문장 하나 빼고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등등과 같이 수능과 똑같은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는데, 그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높지만 독해의 비율이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독해는 그럼 전혀 의미가 없나요?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전혀 중요한 지점이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고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 경기고, 그 다음에 영동고, 그 다음에 중동고, 중상고, 휘문고 전부 지문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공부한 지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중상고가 가장 심하게 지문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문 변형이 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에 앞뒤로 그냥 처음 보는 지문을 붙여서,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처음 보는 지문,
그러니까 처음 보는 생소한 지문을 그런데 앞뒤로 붙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의미가 뭐냐면 원래 아이들이 공부한 지문의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문의 길이에 준하는 또는 그거보다 양이 많은 지문의 길이가 앞뒤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50분 시험 시간 동안에 공부한 양을 공부했던 내용을 공부도 해야 되지만 처음 보는 지문을 접해야 되기도 하는데 변형이 되면 길이가 길어지거나 어휘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독해는 비율이 높으니까 아, 이 지점이 중요하다라고 어머님들이 이 의미를 해석하시기보다는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지문 변형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처음 보는 지문을 봤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하겠구나라는 점을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범위에 나오는 지문을 전부 암기해서 뭐 문제가 제목이 뭐냐 이 문제 그게 포인트 그 지점이 포인트라기보다는 지문은 변형되고 지문이 추가되거나 추가된 부분에서 어법이 나오거나 추가된 부분에서 어휘가 나오거나 또는 어휘가 변형이 되거나 또는 선지가 변형이 되거나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지문 변형이 세게 일어난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을 때 4, 5월 말에 이제 내신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올해 아이들이 이제 특히 그런데 충격을 많이 받고 이제 포기를 하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이게 아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뭐 교과서 뭐 중간고사를 안 본 학교들은 뭐 3개, 4개 이렇게 들어가고 중간고사를 본 학교들은 교과서 2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과서의 지문이 네, 길이 차이도 물론 많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중학교에서 이제 학교 시험 문제는 네, 경기고는 비율이 100%가 안 되나요? 제가 다시 계산. 그러니까 그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어휘, 어법, 영작을 빼면 독해가 그 나머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경마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법, 어휘, 영작을 더해서 독해, 나머지가 독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내신이 정해진 교과서 양을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추가 프린트물도 교과서 내용과 문법을 정리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문을 외우면 된다던가 아니면 또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추가 독해 지문을 내기도 하시긴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추가 독해 지문이라는 것도 양이 A4 뭐 한 장 한 바닥 이제 요렇게 양 자체가 요렇게 나온다면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양이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두 개,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회분 이렇게 이제 생각 휘운고 제외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회분이라는 게 28개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기본인 건데 요 시험 범위가 나오는 학교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 시험 범위가 나오는 학교가 휘운고등학교가 이제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제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모의고사 한 회, 교과서 그 다음에 추가 프린트 또는 부교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문 개수는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지문 개수는 보통 40개에서 60개로 맞춰져 있어요. 대치권에 있는 학교의 영어 내신 범위의 시험 범위라는 것이 항상 40개 지문 개수 교과서 빼고 모의고사나 부교재를 합쳤을 때 지문 개수가 40개에서 60개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학교의 몇 배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또는 의미도 없을 만큼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소화해야 되는 양이 매우 매우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작 비율로 넘어가면 경기고등학교는 8%, 그 다음에 단대부고는 18%, 영동고는 4%, 중동고는 20%, 중상고 18%, 휘문고 8%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어머, 경기고등학교하고 영동고등학교하고 휘문고등학교하고는 영작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네. 그러면 저 학교는 영작 비율이 주관식 서답형이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맞습니다.
중간고사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영동고등학교였고 휘문고등학교는 이번에 서술형이 두 문제 나왔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문제에서 차근차근 시작해서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가 다 끝났을 때는 8문제에서 10문제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점층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이따가 제가 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학교 기출문제 문항수가 32문제에서 34문제로 맞춰져 있다가 기말고사가 되면 37문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답형이 10문제, 12문제, 14문제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영장문제에서 비율을 해석하실 때 이 세 학교는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으니까 영작을 해볼 만한가?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중간고사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는 훨씬 문제가 많아지고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요 표는 아까 제가 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를 그냥 도식화해서 어머님들 보기 좋으시라고 좀 예쁘게 만들어 본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의미가 많지는 않아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대치권 남고의 기출문제의 특성, 그 다음에 기출문제 샘플 문제를 보시면서 이 학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고등학교 내신 경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항수는 1학기 중간고사 34문제에서 시작해서 1학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의 38문제로 끝이 납니다. 객관식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24문제에서 시작해서 객관식이 26문제로 끝나는 것이고 서술형이 10문제에서 시작해서 12문제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2학기 기말고사가 이렇게 문제의 문항수의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이 과연 50분 동안에 38문제를 풀 수가 있는가를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영작 서술형이 이게 수능이 아니거든요. 100% 객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10문제에서 12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서술형 문제를 기계같이 만약에 그냥 기계예요. 기계. 기계처럼 탁탁탁 푼다고 하더라도 정말 읽고 그 다음에 지문을 본 다음에 보고 이거다 찾아내고 이거다 찾아내고 이렇게 기계처럼 푸는데도 최소한 10분에서 12분이 풀리기 한 문제에 1분씩 걸린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벌써 10분에서 12분이 걸리겠죠. 근데 가능할까요? 서답형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에 1분을 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50분 동안에 38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서술형이 12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계같이 풀어도 시간 안에 못 푼다는 얘기니 우리 아이가 기계같이 풀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는구나. 경기고등학교 1, 2등급은 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제 범위는 교과서 2가 항상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2회분에서 시작해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4회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고등학교는 중간에 이제 모의고사를 1학년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모의고사 들어가기도 하고 작년 모의고사 들어가기도 하고 올해, 작년, 재작년, 2018 이렇게 4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2학기가 되면 이제 그렇게 3개, 4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머님들 보시면 이 작가가 신경이 어떠했겠느냐, 당황했고 자랑스럽고 뭐 낙담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문제 뺍니다. 그 다음에 도표 문제가 있거든요. 뺍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를 보고 이 포스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게 뭐냐, 일치하지 않은 게 뭐냐가 두 문제 나오거든요. 뺍니다. 그 다음 맨 뒤에 보시면 43, 44, 45번이 작문 독해거든요. 뭐 모의고사 수능이 작문 독해 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앞에 18번이 목적입니다. 18번 목적 뺍니다. 목적, 그러니까 18번 빼고 중간에 도표 빼고 신경 빼고 그 다음에 실용문이라고 해서 포스터 보고 맞느냐 틀리느냐 빼고 그 다음에 뒤에 작문 독해 빼고 이렇게 6개의 지문 정도는 빠져요. 그래서 지문이 25개인데 사실상 좀 쉬운 건 빠지니까
19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19개가 모의고사가 2개, 3개, 4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문 개수는 어머님들이 19 곱하기 4니까요. 4, 1은 4, 4, 9, 4, 9, 36, 76개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개 들어갈 때는 2개니까 2, 9, 1, 8, 2, 36개, 36개에서 시작해서 72개로 끝나는 시험 범위를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2020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범위는 점점 많아진다. 2학기로 갈수록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1등급과 3등급 구간이 매우 촘촘합니다. 그리고 평균값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경기고등학교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에 평균이 52점, 53점 이 정도에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등급이 98점에서 끊겼습니다. 작년에 100점이었거든요. 중간고사가요. 휘문 경기가 10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시험이 어려웠거나 아이들이 작년 아이들에 비해서 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험범위 경기고등학교는 아이들을 1학년 아이들 신규생을 딱 받았을 때 그 반배치고사 같은 거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반배치고사를 봐서 아이들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영어 선행이 잘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는데? 이걸 판단을 해서 시험 난이도나 범위를 바로바로 조절을 해서 이제 시험 범위를 내는데 이번에 작년이랑 비슷한 걸로 봐서 올해 아이들이 작년 아이들이랑 비교해서 못하는 것 같, 영어 학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1, 2, 3등급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도 서술형에서 스펠링을 하나 못 써가지고 감점을 당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꼬리표에 이제 등수가 나오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는 등급은 안 나오니까 등수가 나와서 막 계산을 해봤더니 겨우 이제 1등급 컷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98점이 1등급 컷이고 그럼 3등급이 막 80점 후반에서 잡히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꼬리표 이렇게 봤더니 올해 3등급이 아마도 93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3점 정도가 3등급이니까 1, 2, 3등급 구간이 매우 촘촘하고 평균과의 간극은 매우 큰 것이죠. 그러니까 3등급에서 4등급이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평균이 이제 4.5에서 5등급으로 보니까 4.5에서 5등급이 툭 떨어지고 이렇게 등급이 툭툭 떨어지는 거고 최상위권, 상위권 아이들은 한두 문제로 거의 등급 싸움을 하고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은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긴 합니다. 대치권의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 1학기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가장 쉽고 2학기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가장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실게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제가 아까 변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주어진 단어를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문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서술형 2번 문제가 요약 추론하는 것이거든요.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 서술형 2번 A의 내용과 통하도록 모의고사 지문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B의 A, B, C의 칸에 각각 알맞은 말을 찾아서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명쾌하죠. 모의고사 지문을 보고 이 모의고사 지문을 요약을 해보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내용인 것 같다. 수업 시간에 제가 다 해주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내용인 것 같다라고 요약문을 적을 때 빈칸을 뚫어놓고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라는 문제 유형은 경기고, 당대부고, 영동고, 중상고, 그 다음에 중동고, 휘문고에서 모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포인트를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요약문 서술형으로 낼 때 빈칸이 두 군데였었거든요. 근데 빈칸이 두 군데고 본문에서 찾아서 써라. 혹은 본문에서 찾아서 쓰는데 어휘의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요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빈칸이 세 곳입니다. 그리고 2학기로 넘어가면 빈칸이 여섯 곳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요약문 자체가 매우 매우 길어지고 빈칸이 여섯 군데 뚫려 있고 그 빈칸을 본문에서 찾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이 단순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을
기본이죠. 그러니까 암기를 사실은 안 하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지문 변형이 되죠. 그런데 아, 지문 변형이 어차피 될 거니까 그냥 뭐 실력으로 뭐 뚫고 나가야 되겠다. 수능이 아닙니다. 50분 동안에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암기를 해서 기계적으로 풀 부분, 객관식에서 기계적으로 풀 부분은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지문이 변형이 되면 자신의 실력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지점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50분 동안의 문제를 풀 때는 방법을 두 개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고등학교는 단순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을 외우는 것은 기본이죠. 근데 기본이죠. 그런데 그 모의고사 지문을 암기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문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요약문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빈칸이 자꾸 뚫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석을 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독서를 할 때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은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완성이 되어 있는 문장을 보고 아, 이 글의 작가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책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 그런데 빈칸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발전은 TV를 다양한 장소에서 TV를 보는 시청자들이 이것을 하도록 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고,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의 발전은 이것을 하도록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것에 대한 선호도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한 거고, 아이들이 이렇게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유려하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 지점에 빈칸에 어휘를 넣어야 된다는 것, 본문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로 늘어난다는 것. 그래서 아이가 남자아이일지라도 이 아이가 경기고등학교에서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외고 수준의 영작 실력과 독해 실력과 문법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지문이 변형이 될 때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는 어법이 세게 나오는 학교라기보다는요, 어법은 그냥 기본 어법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이 막 세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독해와 영작을 어렵게 변별해서 독해와 영작으로 아이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지난 이제 5년 동안 가르쳤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여고로 말씀을 드리면 숙명여고에서 약간 진선여고 쪽으로 가고 있다, 느낌이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선여고처럼 서답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문 변형이 심하게 되고 영작 서술형을 녹록하게 쓸 수 없게 출제한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이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경기고등학교는 코비드-19 팬데믹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고려사항이 전혀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유행병이 뭐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다, 그냥 이런 스탠스로 입장으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학교고, 중간고사 쉽게 내고 기말고사는 어렵게 내는 이 기조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대부고는 반면에 그 내셔널 이슈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단대부고도 굉장히 지문 변형이 셌었고 서답형 문제를 너무너무 변형을 막 해서 써야 돼서 내 문제가 항상 나왔었는데요. 이거를 남자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3년 전까지는. 작년 올해가 매우 다른데, 작년에는 코비드-19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좀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출제되지 않았고 서술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문제를 먼저 분항수를 보시면 27문제. 이게 휘문고등학교하고 단대부고가 공통점인데 문항수가 30문항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대치권의 고등학교 문항수입니다. 그런데
단대부고는 요 문항수가 유지가 되고요. 휘문고는 문항수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단대부고는 요 문항수가 유지가 돼요. 근데 27문제를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객관식 23문제, 서술형이 4문제가 나왔는데요. 단대부고가 서술형이 항상 4문제가 똑같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은 지문,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을 요약했을 때 아까 경기고등학교 문제에서처럼 요약했을 때 어떻게 써야 되냐? 영작하시오. 빈칸에 뭐가 들어간 영작하시오. 이런 문제가 4문제가 똑같이 유형이고 4문제가 다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중간고사 때는 지문 변형도 그렇게 심하게 되지는 않았고 영작하시오. 이 그 지문을 요약했을 때 주어진 단어를 알맞게 나열하고 단어를 추가하고 어형을 변화해서 영작하시오라는 문제가 두 문제 나왔고요. 그냥 단답형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빈칸 하나 딱 그어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라는 단답형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대부고는 올해 기말고사는 이제 저희가 이제 2주 후부터 시험을 보니까요. 기말고사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중간고사는 작년과 똑같은 기조로 문제 난이도가 다소 낮아졌다라는 게 가장 단대부고에서는 주목할 만한 포인트. 그 다음에 1, 3등급의 구간이 촘촘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뭐 항상 드리지만 모든 학교에서 마찬가지. 문제 유형을 보시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남고의 대치권 남고의 특징이 지문 변형을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검정색 부분이 뭔가요? 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여쭤보시기 좀 이상하잖아요. 검정색 부분이 지문이 변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아이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처음 보는 지문, 처음 보는 문장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독해 문장의 문제의 유형은 저런 지점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뭔가 변형이 된다라는 지점. 그래서 단대부고, 그러니까 선생님 모든 남고가 모두 다 그렇게 지문이 변형이 되나요? 남고가 휘문고등학교를 제외하면 휘문고등학교는 지문 전체를 변형하지는 않거든요. 휘문고등학교는 단어만 좀 변형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휘 변형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휘 변형 말고 지문 변형이 일어나는 학교는 그러면 휘문고등학교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학교라고 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중동고하고 휘문고 광역단이 자사고네요. 요 두 학교를 제외하면 지문 변형이 좀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어느 정도 이런 수준으로는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대부고 문제의 서답형 문제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유형이 다음 글을 읽고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조건에 알맞게 빈칸을 완성하시오. 요 문제 유형이 항상 나오고 이 문제 유형이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단어를 뿌려놓고 영작하는 문제. 그런데 올해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낮아져서 두 문제는 영작하는 문제가 나왔고 두 문제는 단답형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봐야 알 거니까 기말고사 때 이제 어떻게 문제 유형이 변형이 되었는가 를 저희가 보고 여름방학이 들어가기 전이나 여름방학 때 다시 설명회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답형 문제 다 동일해요. 근데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동일하고 지문 변형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 계속 동일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중동고등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고등학교는 문항수가 많지요. 그래서 40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항상 똑같습니다. 중동고등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객관식 32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이 8문제 출제됩니다. 교과서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테드 21st century이라는 그 잡지책, 그 책이죠. 근데 거기에 테드 아티클이 들어가 있고 그 테드 아티클이 항상 2개, 3개 이렇게 지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동고등학교는 작년부터 모의고사 지문이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고 분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기여고가 원래 학교 시험, 그러니까 경기여고 자체가 특기자 전형 이제 뭐 없어지겠지만 많이 이제 없어진다기 완전히 없어진다기보다는
있으니만 못하다? 라는 수준에 많이 줄어들어서, 특기자가요. 많이 줄어들어서, 그걸 노리고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있었을 때, 경기여고하고 중대부고 다니는 친구들이 특기자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이제 외국 체류 경험이 많거나, 어학의 외고 수준으로 능통한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학교 커리큘럼도 보면은, 스페인어, 스페인어 1, 스페인어 회화, 독일어, 독일어 1, 치마, 독일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가 아닌데 제2외국어가 되게 탄탄하게 깔려져 있었거든요. 경기여고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교과서, 그 다음 부교재, 그 다음에 미드스크립트, 그 다음에 뭐 브레이킹 뉴스라고 해서 뉴스 아티클 이런 게 막 들어왔었는데 올해 싹 걷어내고 모의고사 그냥 들어갔거든요. 지금 1학년 2학기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는데 2학년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로 다 바뀌었습니다. 중동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테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어휘를 수능에서는 거의 3학년 파이널에나 나올 법한,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그러니까 2등급부터는 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어휘가 많이 출제되었는데, 중동고등학교는 어휘 변형이 되는 건 여전히 사실이지만 어휘의 변형과 지문 변형의 색깔을 많이 낮춰서 3년 전과 작년 올해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중동고등학교는 그냥 경기고등학교보다 오히려 어쩌면 시험이 조금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고등학교 영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고 어휘가 굉장히 어려운 어휘가 나왔고, 이건 옛말 3년 전. 근데 작년 올해는 그냥 대치권의 다른 남고처럼 그냥 평이하게 나오는 수준. 이렇게 약간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내신이 전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작년에도 쉬웠지만 올해도 난이도는 조금 증가하였고 범위가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범위가 다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법, 그 다음에 문법의 문항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중동고를 보내셨던 선배님들한테 들었을 때 어법 문제나 이제 문법 문제보다는 중동 고는 전통적으로 어휘 엄청난 그 독해 지문, 그 다음에 그 독해 지문에서 엄청난 어휘 변형. 그래서 막 3년 전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정도냐면은 교과서하고 테드 아티클을 섞어서 문제를 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예를 들어서 뭐 토미가 교과서의 2과에 나오는 주인공이었다면 토미 빼고 전부 다 테드 아티클 이렇게 섞어가지고 지문에 있는 단어를 다 어렵게 내서 그 단어를 써봐라.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스펠링 주고 요 네 번째 들어가는 스펠링, 요 스펠링인 걸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색깔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법, 문법 문항수는 문항수가 증가했고 어휘 변형이 있기는 있습니다. 중동고등학교도 여전히. 어휘 변형이 있기는 있는데 3년 전처럼 도저히 막 어떻게 쓸 수 없는, 선생님 도저히 어떻게 쓸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휘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어머님들한테 예시로 그냥 말씀을,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를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중동고등학교에서 요즘에는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테드 아티클에 보어링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게 중동고등학교는 항상 알맞은 단어를 써라 이렇게 할 때 칸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네, 칸을 이렇게 주고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칸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N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테드 아티클에는 보어링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지문에 알맞은 단어를 써봐라 라고 서술형으로 낸 다음에 세 번째 스펠에 N을 주고 boring과 같은 단어를 써와라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그 단어는 mundane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mundane 이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평에도 잘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
뭐 탭스에서는 좀 자주 나오는, 너무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는 해서. 그래서 이제 3년 전까지는 중동고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탭스 수업을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2년 전부터는 이제 이 정도 단어는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면 단어 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서술형에서 예를 들면 컴피트가 나왔을 때 서술형에서는 컴피티티브로 형용사로 바꿔서 쓴다든지 이제 요런 수준. 그 다음에 어렵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단어를 낸다던가 요런 수준으로 조금 낮춰져서 어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어법 문제가 전체적으로 문항수가 증가하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은 ABC에 들어가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해서 시사하는 발을 완성하시오. 그러니까 문장을 한 문장 써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장 한 문장 써봐라.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제가 뭐겠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대치권 남고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고의 그 서술형 문제가 어떻게 좀 바뀌고 있냐면요. 그러면요, 선생님. 어법상 틀린 곳을 네 군데 골라서, 세 군데 골라서, 두 군데 골라서 문맥상 알맞게 고치시오.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오나요? 그런 문제는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데 뭐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예전에는 통으로 써봐라.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윗글에 디스 밑줄 그어놓고, 디스 밑줄 그어놓고, 디스가 지칭하는 발을 한 문장에 완성된 영어 형태로 써보시오라는 문제가 한 3년 전까지는 잘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는 한 문장을 통으로 한번 써봐라라는 문제가 남고에서, 제가 이제 거의 남고를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남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 올해 중간고사에서 전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쯤에 제가 드린 말씀과 수렴, 남고는 독해 지문을 변형해서 세게 내고 영작을 점점 까다롭게 내고 있다. 남학생의 어찌 보면 약점을 공략하는 문제 유형이 출제되는 방식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아까 ABC의 단어를 변형해서 써봐라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문고등학교 죄송합니다. 제가 제그 데스크탑 PPT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깨져 있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띄우니까 글자가 이렇게 문장이 깨져서 어머님들한테 보여지네요. 네, 불편하시죠? 보시기가. 죄송합니다. 휘문고등학교 마지막으로. 휘문고등학교는 문항수가 중간고사 26문제에서 시작해서 1학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는 32문제로 끝납니다. 객관식은 24문제로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중간고사 때 2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2문제,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8문제로 늘어나게 된다. 2학기 기말고사 때는요. 출제 범위는 교과서 2개. 과가 들어가거나 한개 과가 들어가거나 부교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휘문고등학교 제가 말씀드릴게요. 휘문고등학교 제가 내신 대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와 올해부터가 매우 매우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문고등학교 지금 1학년 1반 선생님 뉴스에 나시고 난리 나셨죠. 네. 그 학교가 이 말이 많습니다. 지금 뭐그 학교 이제 제가 아이들 가르치니까 아이들한테도 그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선생님인데 지난주에 수업하는데 아이들이 뭐그 사건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선생님 왜 그러시냐 도대체. 이제 뭐 그러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셨더라고요. 학교가 좀 문제가 좀 이제 좀 있는 학교이긴 합니다. 이게 뭐잘 모르겠어요. 네. 그 휘문고등학교는 근데 이제 2020년까지와 2021년부터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가 그렇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2021년이 완전히 다르다. 문제의 수준과 양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작년까지 문제 굉장히 쉬웠거든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로 변별했습니다. 휘문고등학교는 문제 수도 적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두 개에 부교재가 들어가는데 부교재가 어떤 교재냐면은 요 교재, 그러니까 재작년에 요 교재로 바뀌었거든요. 최상위권을 위한 작년에 요 교재로 바뀌었거든요.
최상위권을 위한 벌써 교재 이름이 슬프죠. 최상위권을 위한 우리 아이는 최상위가 아닌데 최상위권을 위한 능률 고급 영문 독해로 바뀌었습니다. 부교재가. 근데 최상위권을 위한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교재에 들어가는 그 독해의 지문에 수준을 어머님들이 이제 추론할 수 있으시잖아요. 1학년 모의고사 수준의 지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조금 어려운 지문이 많이 나왔어요. 어머님들이 시중에서 이거는 뭐 그냥 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제가 휘문고등학교 설명회가 아니니까 이걸 막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고 시간이 막 촉박하여서 휘문고등학교 능률고급 영문독해는 그러니까 구글링 하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섹션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션별 섹션 1, 섹션 2, 섹션 3 이렇게 돼 있고 소재별로 지문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섹션 1이 예술입니다. 예술. 뭐 예술 좋죠. 그런데 휘문고등학교 간을 진학하는 남자아이들은 보통은 이제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다 그렇지는 않죠. 물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400명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죠. 10몇 명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1등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휘문고등학교를 가는 또는 휘문고등학교로 가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 3학년의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은 익히 이제 어떤 소문을 듣고 그것이 작년까지 사실이기도 했거니와 듣고 휘문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거냐면은 휘문고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적다. 자, 작년까지 교과서 2개 또는 하나 들어갔었고 능률고급 영어 독해 부교재 지문이 두 개가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이제 두 개가 들어가. 두 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고등학교는 무슨 뭐 서른 몇 개, 마흔 몇 개에서 시작해서 72개, 76개로 끝나는데 부교재 지문 두 개? 귀엽지 않습니까? 숫자가 너무 앙증맞아요. 교과서 하나, 두 개, 부교재 두 개. 시험 범위가 적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의 시험 범위 같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있죠.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고 아이들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그렇게 소름끼치게 어렵게 도저히 뭐 경기고등학교나 단대부고나 중대부고처럼 중동고처럼 손도 못 대게 막 어렵게 나오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한 문제로 변별을 하고 한 문제 어렵고 나머지는 쉽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학교였었지요. 그런데 올해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어떠했느냐면 교과서가 한 개과가 들어갔습니다. 2과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부교재는 같은데요. 지문이 6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휘문고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할 거 없이 작년 휘문고하고 올해 휘문고를 그냥 휘문고 안에서만 수평 비교를 해본다면 부교재 지문이 두 개 들어갔는데 올해는 여섯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물리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양이 세 배가 늘어난 거죠. 아이들은요. 세 배가 늘어난 양상이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줄어들고 늘어난 시험 범위가 부교재에서 전부 늘어났다는 것. 그 다음. 부교재의 1과 2, 섹션 1, 섹션 2, 섹션 3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 지문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섹션 1의 첫 번째, 두 번째 지문, 섹션 2의 첫 번째, 두 번째 지문, 섹션 3의 첫 번째, 두 번째 지문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섹션 1이 예술. 그러면 휘문고등학교를 진학하려는 남자, 섹션 3 뭐 미디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디어 이렇게 나오니까 미디어? 죄송합니다. 섹션 3가 소사이어티였네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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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는 그냥 인문학적 소양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 범위에 들어간 지문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가 쓴 감시와 처벌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 동성연애자셨고, 네. 그,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2차 서적이라고 하죠. 감시와 처벌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어떤 미국의 작가가 쓴 책에 그 감시와 처벌의 내용을 조금 쉽게 교양서처럼 풀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휘문고등학교 내신에 들어가는 지문에 나온 소재입니다. 파놉티콘이라는 완전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건축 구조. 18세기 제레미 벤담,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죠. 제레미 벤담에 의해서 처음 고안됐고, 그 파놉티콘이라는 건축물을 미셸 푸코라는 20세기의 프랑스 철학자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감시해서 그 감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정보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서 감시당하고 있는 존재들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는가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었고 이 지문이 휘문고등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6개의 지문 중에 하나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인문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지문이다. 휘문고 부교재 자체가. 그 다음 굉장한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지문이다 보니까 나오는 단어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 지문의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지만 나오는 단어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 다음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는 그냥 네, 컴퓨터, 테크놀로지 괜찮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테크놀로지, 아 우리 아이가 수학과 과학을 잘해서 그런 이과 소재, 이과와 관련된 소재는 잘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테크놀로지에 들어가는 내용이 퀀텀 컴퓨팅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글이 하나 나옵니다. 퀀텀 컴퓨팅, 퀀텀이 양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퀀텀 컴퓨트, 컴퓨팅, 컴퓨터에 대한 내용은 한 네 줄 나오고 양자 역학에 대한 내용이 나머지를 다. 양자 얽힘, 이중 중첩. 요런 내용이 지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중학교에서 휘문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가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쉽다라는 것의 근거에 시험 범위가 적다. 문항수가 적다. 그래서 난이도를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는다. 그래서 요 네 개를 기준으로 해서 휘문고 영어가 쉽다라고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뭐 당연히 쉬운 거니까 그 노력이 없고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셨죠. 작년까지는 사실이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 뭐 2015 개정교육과정 수원수트 공통수학, 그 다음에 미적을 할지 기하를 할지 고민하느라 거기까지 선행, 뭐 수학을 좋아해요, 과학을 좋아해요. 우리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필기하고 단어를 암기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을 써서 반복하는 이런 것을 잘 못해요, 하는 걸 싫어해요, 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가려니까 고등학교로 가려니까 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고나 영재고를 준비했던 친구분들은 물리적으로 영어에 시간을 많이 못 쓰기도 하셨던 분들이 많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고 영재고를 진학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중간에 뭐 이제 방향을 틀었거나 결과가 뭐 좋지 않게 나왔거나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고등학교로 가야 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대치권에서 영어 중학교에서 영어 학습이 선행은커녕 중학교 교육과정도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아이는 요런 상황일 때 요런 아이의 상황 그 다음 휘문고는 영어 내신 쉽다라는 요 두 개의 요소가 맞물려서 휘문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아이들은 보통은 수학보다는 영어를 조금 노력을 조금 덜 하는 그런 아이들 소위 이과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많이 가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올해는 전혀 그런 아이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시험 문제의 난이도로 바뀌었습니다. 역대 최고급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휘문고등학교가. 아, 역대는 아니고 지난 5년 동안을 통틀어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최고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난이도가 상승하였습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학교 수업에 충실해. 아이들이 코비드-19, 지금 뭐 백신을 맞고 2학기 때부터는 계속 이제 매일 학교를 등원하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작년에 아이들 학교 거의 못 갔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도 격주로 이제 한 주는 학교를 학교를 등교하시고, 한 주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렇게 격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온라인 수업과 격주로 수업하는 것을 탁 붙어서 진도를 쫓아가지만, 중학교 때 영어 공부나 학습 태도가 약간 무너졌거나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학교 수업을 잘 못 들으세요.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에 학교 선생님들이 동영상 강의를 올려놓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그런데 그 수업을 안 들으세요. 못 듣거나 안 듣거나. 그렇게 수업을 안 들으시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온다. 따라서 학교 수업을 충실해야 되고, 어휘나 독해력에 대한 기본 이상의 실력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휘, 독해력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교재의 난이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듣기 소스는 CNN 뉴스 스크립트나 영어권의 뉴스 스크립트 소스인데, 듣기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듣기 스크립트와 선지의 순서가 다르고, 이따가 듣기를 보여드리겠지만, 듣기는 한 번이 나오는데 두 문제를 묶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기 자체를 못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은 듣기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CNN 뉴스로도 훈련시키고, 탭스 듣기로도 훈련시키고, 수능으로도 훈련시켰는데,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할 때 이제 6월 모평 3학년 아이들이 보셔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어렵게만 듣기를 하다 보니까 쉬운 거를 오히려 역으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의외로 너무 쉬운 것에 구멍이 나서.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평 듣기를 풀려봤는데 뭐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반이나 남았는데 그냥 답을 딱딱딱 고르는, 그러니까 듣기를 뭐 못하고 자 이런 건 논할 게 아니에요. 듣기 자체는 굉장히 잘합니다. 아이들이요 전부 다. 그런데 듣기 소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듣기를 듣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두 문제가 묶여 있는데 선지가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빠르게 답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듣기 실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교묘한 방식으로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휘문고등학교의 듣기 문제, 올해 나온 문제인데, 뭐 하나를 듣고 1번, 2번 이렇게 두 개를 푸셔야 되는 것이었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VR이 나오기 때문에 가상현실과 관련된 어떤 지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립트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휘문고등학교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뭐 듣기 훈련을 시킨다든지 시험 범위를 알려준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시험 범위는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요기를 좀 들으면 좋아 이런 건 전혀 힌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VR 가상현실과 관련된 듣기가 나온 것 같고, 문제는 두 문제가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점수 배점 굉장히 높은데 26문제밖에 안 돼서 점수 배점이 높은 것이에요. 그런데 1번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거니까, 아이들이 들으면서 가장 가상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내용이니까 문제가 어려울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듣기 스크립트의 순서랑 선지의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읽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3번까지 읽어서 답이 하나가 나왔는데 스크립트가 끝났고 4번, 5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지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고, 아이들도 그걸 알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첫 시험인데 진짜로 듣기가 이렇게 순서가 다 바뀌어서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대응하는 친구와 당황해서 듣기부터 실수하는 친구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게 됩니다. 3번, 4번도 김치와 관련된 듣기를 듣고 두 문제를 푸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한 번 들려주고 객관식 두 문제씩 쌍으로 풀어야 하고, 서술형은 두 문제에서 한 문제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휘문고등학교의 이제 서술형이랑 객관식 문제를 보시면 교과서 문제인데요.
그냥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휘문고등학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변형이 그렇게 세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선지를 조금 바꾸는 수준, 휘문고등학교에서의 변형이라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해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휘문고등학교를 만약에 내년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당연히 올해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은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준 바로는 올해 대명중학교 1등, 작년에 전교 1등, 역삼중학교 1등, 도곡중학교 1등, 뭐 무슨 학교 1등, 이렇게 이 아이들이 휘문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고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완전히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시험 문제가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이겠구나 라고 이제 유추를 한 것이죠. 1, 2등급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휘문고에 많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특히 휘문 중학교, 휘문 고등학교 이렇게 루트를 많이 타고 휘문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조금 전략을 수정하시는 게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에게 좀 이득이 되실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휘문고등학교는 항상 쉽고 휘문고등학교는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부담이 적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필수 어휘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인문학적 소양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독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종다양한 소재에 대한 아이의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이 없다면, 그러면 실력적인 면에서 처음 보는 독해일지라도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를 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주제와 그 다음에 함의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최상위권을 위한 수준의 독해력을 갖추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적인 면에서는 수능 수준에 준하는, 왜냐하면 부교재에 나오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지 않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제가 단어 드리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모른다, 품사를 모른다, 요 정도 되는 어휘력을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은 휘문고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도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수준으로는 끌어올리셔야 된다, 어휘력을. 그 다음 독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권을 위한 능률 고급 영문 독해가 시험 범위 들어오니까 독해력은 최상위권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실력적인 면에서는. 그 다음 태도적인 면에서는 영어를 조금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때 한 달 바짝 공부해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가짐과 태도로는 큰일 난다. 내신의 싸움에서는 꾸준하게, 그러니까 성실하고 꼼꼼하게, 뭐 정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학교 수업 동영상 강의 성실하게 잘 듣고 그 다음에 노트 테이킹 하고 학교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 졸지 않고 잘 듣고 복습하고, 제가 과제를 내주면 그 과제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휘문고등학교에서도 필요하다. 총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권 남고를 들어갈 때는 어휘가 모든 학교에서 매우 매우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예비 중학교 3학년 시기에 고등학교 3학년 수준,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어휘가 완전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휘문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으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휘가 너무너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이들 탓만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외부 요소가 있으니까 제가 아이들이 뭐 능력이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한 해, 한 해 매우 매우 다릅니다. 아이들의 기본 어휘력이, 기본 소양으로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전에는 똑같은 휘문고에서 이 정도 단어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 뭐 70%였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한 50%, 올해는 한 30%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의 영어 어휘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에서 어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와서도 중요하지만 시험 범위를 다 소화해내려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휘력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적군과 마주쳐서 싸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많으면 많을수록 총질을 많이 할 수 있듯이 그런 역량. 그러니까 어휘에 관련해서는 물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수능과 관련해서는 문법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문법을 생각하실 때 어머님들이 중학교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문법이 고등학교 영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수능에서 문법 문제 한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문법을 뭐 꼼꼼하고 막 그렇게 시켜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라고 어머님들이 이제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에서 문법이 필요 없다. 한 문제 나오니까 사실입니다. 29번 한 문제가 어법 문제니까요. 하지만 수능 어법이나 수능 독해도 보이지 않는 그 탄탄한 문법 실력이 없으면 문장을 굉장히 어렵고 고급스럽게 꼬아놓고 조직해서 독해에 넣어놨거나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굉장히 문법적으로 어렵게 복문에 복문에 복문으로 문장을 끼고 끼고 끼워서 독해에 넣어놨을 때 그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느라 전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그 문장에서 나오는 어휘를 모르면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등 문법 실력은 사실상 수능에서도 고급 독해를 하는데 기본적인 실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뿐이지 문법 실력이 없으면 어려운 독해를 뚫고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수능과 관련해서 문법이 한 문제 나오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물리적으로 한 문제 나오는 건 사실. 하지만 아이의 기본 독해력을 늘리기 위해서 문법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 다음, 내신으로 넘어와서 내신에서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문법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건 틀린 오답, 땡 오답입니다. 문법 실력이 탄탄하고 기본적인 문법 실력을 탄탄하게 갖춰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영어를 1, 2, 3등급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1, 2, 3등급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요 중학교 때 약간 뭐 문제 조금 힘든 점 조금 뭐 사정이 있어서 중학교 때 문법을 책을 이렇게 한 바퀴 못 돌아 두 바퀴 못 돌았거든요. 세 바퀴 못 돌았거든요. 그 다음에 학원 이렇게 옮겨다닐 그런 사정이 다 있으시겠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논할 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을 1, 2, 3등급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해는 이렇게 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지문 변형이 심하게 일어난다. 어휘를 변형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독해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풀 수 있는 실력이어야지만이 50분 동안에 지문이 변형돼 있는 그 다음에 어휘가 변형돼 있는 34문제, 38문제, 40문제를 쾌적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해와 관련된 팁은 제가 뭐 어머님들한테 캡처를 뭐 하시라고 잠깐 피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고등학교 내신이 남고가 여자애들보다 어쨌든 간에 영어를 수학과학 하느라 그렇지 않다. 남고 내신, 고등학교 대치권에서의 남고 내신은 어떤 면에서는 여고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된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라 뭐 이런 건 이제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말씀 전체적으로 드리고 내신 1, 2, 3등급을 논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 1, 2, 3등급을 논하기 위해서는 최상위권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문법, 어휘, 독해력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 완벽한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영작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년?
전까지는 어법상 틀린 거 고르시오. 그 다음에 단어 쫙 뿌려놓고 요 단어를 순서에 맞춰서 나열해 보시오. 또는 지문을 요약하려고 하는데 빈칸에 뭐가 들어간지 써보시오. 요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문장, 영어 문장 하나를 그냥 통으로 써보시오 라는 문제.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시오가 빈칸이 2개에서 3개, 4개, 6개로 늘어나는 등 아예 기본적인 영작 실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대치권의 남자 고등학교 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의 우리 아이의 공부의 목표는 그냥 중학교에서 행복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존중하고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1, 2, 3등급을 논하려면은 이제 그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최상위급 공부를 해주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법을 못했어요. 독해를 못했어요. 뭐 어휘 공부가 조금 안 돼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빨리 그 구멍이 난 부분을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메워주는 작업을 빨리빨리 좀 하셔야 되고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빨리 이제 승부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1대1로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공부를 안 할 거야 그러면 하지 말자. 네, 할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 너희 지금 이렇게 놀고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매우 매우 힘드니까라고 아이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대비해서는 지금부터 선행의 개념을 미리미리 쪼개서 중학교 때 미리 선행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저희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천윤진입니다. 네, 학원으로 전화를 주셔서 뭐 그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전화 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상담 전화를 따로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보내는 상담 문자 설명의 문자 확인하셔서 어머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이제 획득하시고 아이들의 진학이나 그 아이들의 교육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고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